급격하게 변하는 날씨와 우리의 대응을 점검해보는 기후변화 기획부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미세먼지 살펴보겠습니다. 해마다 미세먼지 특보 횟수가 늘고 있고 그 농도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세먼지의 원인과 인체 유해성과 같은 정보 제공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보도에 이영길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니려니까 숨쉬기가 불안해요.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요. 지난달 28일 광주의 하늘입니다. 뿌연 스모그로 무등산은 보이지 않고 건물들은 형태만 겨우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날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384마이크로그램으로 관측사상 세 번째 높은 농도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약간 비염기가 있어가지고 평소에도 숨쉬기 힘들어하는데 좀 공기가 텁텁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미세먼지의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마이크로그램을 넘기면 발효되는 미세먼지 특보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16년 8번 발효된 미세먼지 특보가 올해는 벌써 14번째입니다. 전남 서부권도 마찬가지. 2년 새 발효 건수가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미세먼지 내 유해 성분이 점차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내에 존재하는 유해 성분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농도 자체는 증가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인체 유해성에 관련돼서는 좀 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1급 발암물질인 벤조이피렌만 살펴보더라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광주 하남동의 경우 벤조이피렌이 WHO 기준치를 넘지 않은 달은 지난 3년간 4달에 불과했고 농성동은 1년의 절반이 기준치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미세먼지 농도뿐, 유해성 정보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똑같은 농도일지라도 오늘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성분은 어제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성분이랑 전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농도만으로는 이제 우리 인체 유해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다. 저감 대책도 문제입니다. 중국발 오염물질 등 외부적 요인이 최대 80%에 달하는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차량 2부제와 같이 내부적 감축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겨울철에서 봄철에 외부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강도가 심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0에서 80%가 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지금이라도 유해성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KBC 이영주입니다.